제가 미국에 와서 똑같이 하다가 큰 일을 당했어요. 정말 커다란 일을 당했는데 에피소드를 공개하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땅바닥에다가 이거를 던져가지고 쨍그랑랑! 와, 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인가에 MBC, 엠뚜루 마뚜루인가 여기 방송을 보는데, 한국의 그 회사를 소개해주는데, 브레이크 연구하는 분을 소개해주는 방송이 나온 걸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 또 한국의 특이한 점, 몇 가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관련한 거 정보, 몇 가지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서 한번 쭉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시죠. 재밌어요. 4년차 자동차 연구원이라고 하셨고요. 이분, 뭐, 얼굴 까셨고 이름 까셨으니까 저도 공개할게요. 차량 안전과 직결된 브레이크를 연구. 아무튼 브레이크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독특해서 이분이 하시는 거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가 이거 브레이크 그 주차 브레이크 관련된 강의를 한적 있죠? 많이 했어요. 보세요, 찾아서. 버튼 하나로 주차 제동력이 발생하는 거에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EPB라고 하죠. 한국에서 특이한 점한 가지. 사원증. 야, 이게 사원증이 제가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한국에선 이게 제 사원증을 이걸 사원증인데, 그 들고요. 사원증이 신용카드처럼 쓸 수가 있대요. 이게 진짜 가능한데 난 처음 알았어, 이거. 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삐릭삐릭 하면은 그냥 지하철 같은 데도 된대요. 와. 진짜 한국이 대단하다, 그런 거. 첫 번째. 제가 좀 많이 놀라운 거. 아, 현대만 가능해요? 아, 현대라서 현대카드. 아, 그렇구나. 그럼 삼성은 삼성카드 다 되겠네요. 아, 신기하더라고. 이게 사원증으로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셔틀. 이게 셔틀이 이게 약간 뭐 양날의 검이겠죠. 너무 시골에 들어가 있다든가 뭐 너무 멀다든가 뭐 이러는데 뭐 놓치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삥삥 돌아가고 택시도 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 이게 좀 부러운 게 뭐냐면 미국은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셔틀을 운영하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쪽에 있으려나? 없겠죠. 없으니까 그렇게 막그 비싼 지역임에도 한 달에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고 저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도 셔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잘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수도 있고 셔틀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볼 수가 있잖아.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본다는 거. 아,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맨날 이렇게 미국에서는 아니 운전을 해서 가야 되니까 차 유지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무튼간 부럽습니다. 한국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셔틀 서비스가. 그 다음에 대박이 뭐야? 뭐 아침밥하고 점심밥을 줘.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아침밥과 점심밥을 주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아, 이 아침밥을 4개 한해서 공짜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거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이 좀 오래된 굴뚝 이런 전통적인 뭐 보잉 뭐 이런 거 있죠. 뭐 포드 GM 크라이슬러 그다음에 뭐 있어 뭐 디즈니 뭐 이런 데 있죠. 오래된 회사들 이런 데 복지는 돈 주고 사 먹든가 일단 아침을 주는데도 좀 드물어요. 드물고 이거 많이 부럽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밥을 준다는 거가 너무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점심도 주죠. 점심을 사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너무 부러웠던 게 이런 거 무료로 막 주잖아. 줄쫙 서가지고 부대찌개랑 통어묵 튀김 우동 막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막 이렇게 무료로 밥을 준다는 게 여러분 당연한가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사원증 찍으면 그냥 준대요. 근데 당연한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이게 당연하지 않고요. 점심밥은 식당이 있어서 가서 찍고 뭐 돈을 내고 사 먹을 수는 있지만 무료로 주는 데는 요즘에 뭐 실리콘밸리 뭐그뭐 스타트업들 그런 걸로 사람들 땡긴다고 많이들 하는데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아직 이런 걸 미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좀 많이 부럽습니다. 아침 밥심으로 일해야 돼서 밥 줘야 된다고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대박 문화 중에 하나가 강제적으로 퇴근을 시켜주는 거. 이게 너무 이게 부럽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딱 5시가 되면 요즘에 생긴 문화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퇴근 1분 전인데 딱 퇴근 1분 전이 되면은 이게 5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꺼져. 딱 5시에 탁 꺼져. 하도 안 지키니까 주 52시간인가 주 40이신가 그 시간이 안 지켜지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자유를 빼앗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일하고 있는데 꺼지면 와 이거 황당하지 지금. 그러니까 무슨 학교도 아니고 다 같이 우르르르르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문화 아닐까?
이렇게 다 같이 한 시간에 우르르 퇴근하는 문화가 한국 말고 어디 중국도 이럴까요? 야, 이게 골 때린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퇴근한다. 이분 퇴근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랩탑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접근 권한이 없으니까. 요게 참 독특한 문화다라는 거를 좀 느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연구원이니까 브레이크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뭐 어차피 제 채널이니까. 브레이크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4년차 연구원이라고. 미국으로 따지면 4년차 연구원이면 이미 이직할 정도로 고참인데, 한국은 4년차면 이제 갓그 신입사원 벗어나서 대리 이제 들어가겠죠. 1년차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그런 제가 차이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고서 문안이 뭐 이런 거할때 한국이 좀 많이 느려요.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지. 바로 투입을 못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년 됐는데 뭐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만든 건데, 자세하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하나요? 마인드맵? 뭐 미국에서는 이런 걸 쓰는 걸 거의 못 봐서. 근데 파라미터니까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보시면은 제동. 제동에는 마찰 계수가 있고 열 특성이 있고 뭐 저더가 있고 DTB가 있고 BTB가 있고 러스트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제동 거리가 있고 열 용량이 있고 콜드가 핫이 있고 뭐 히스팟이 있고 열 변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마모 분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쭉쓴 거예요, 이분이. 쭉 썼는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데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여기 패드도 있고, 그죠? 보시면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브레이크라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긴 해요. 왜냐면은 되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그냥 생각 나는 대로 막 썼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잘 집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브레이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생각해야 될게 많은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이분이 만든 거를 보다시피 알겠지만 제동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거리라는 걸 신경을 써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정부 그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음이 있고요. 부식이 있고요. 진동이 있고 열 변형이 있고 내구가 있고 분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해야 되는 팩터가 되게 많아요. 파라미터라고 써 있는데 이런 팩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동에 보시면은 저더가 있어요. 핫저더. 제가 영상을 제일 초창기에 만들 때 이런 게 있어요. 왜 브레이크 밟았는데 핸들이 떨릴까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찾아보세요. 브레이크 영상 제가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저더예요. 저더. 브레이크 밟았는데 떨리는 거. 이게 왜 떨리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BTB에 의한 거, DTB에 의한 디스크, DTB에 의한 거. 핫저더가 있고 콜드저더가 있다 썼고, 그다음에 마지막 패드에 대해서도 썼죠. 패드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요한데, 챔퍼가 있고 슬랏의 형상이 있고 분극 저항, 아무튼 저쪽 면적, 면적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전도율, 그다음에 댐핑 레이쇼, 변형량, 이거는 스웰이라고 하는 거, 스웰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컴프레서빌리티, 아무튼 이게 얼마큼 눌리느냐 뭐 이런 거, 페달 필링에 영향을 주는 압축 변형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브레이크 얘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자세하게, 너무 이거 뭐그 얘기 하려고 한건 아닙니까? 한국의 그 다음에 특이점들, 제가 아까 전에 한국의 대박인 점들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좀 보이는 특이한 점, 요게 뭐냐면 출근하면 인사를 해. 뭐 미국도 인사를 하죠. 근데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위에 부장님들, 상무님들 찾아가서 방마다 가서 인사하고 자리에 가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 출근했습니다. 눈도장 찍는 거. 뭐 한국에서 인사 안 하면은 아직은 좀 어색한 문화가 있죠, 그죠? 이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닌가. 근데 이게 좀 언제냐면 퇴근할 때 인사를 하고 가요? 이게 아까 5시에 다 우르르 가니까 지금 지금은 좀안 불편하겠구나. 근데 이게 옛날에는 퇴근 이게 눈치 보고 하는 거, 뭐 미생 같은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요즘에 조쪼쏘 과장인가? 거기에도 나오고, 누구 퇴근하는데 먼저 퇴근하기가 어려운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인사 안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매니저가 굳이 뭘 하는지, 다른 직원들이 뭐 하는지 그게 뭔 상관이야. 각개전투지. 내가 내 일을 끝나면 가는 거지. 4시가 됐건 5시가 됐건 일이 끝났으면은 난 3시에도 퇴근하고, 그냥 옆에 있는 애들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지 이런 인사는 안 합니다. 잘안 하고요. 가다가 마주 치면은 뭐 하이 정도 하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CEO를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거. 회장님한테도 인사를 잘안 하는 저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미생입니다. 아무튼 요게 좀 독특한 거 같고요. 대박. 예전에 과장님께서 퇴근할 때 인사드리면 시계를 보셨다고. 맞아 맞아.
아, 미국 애들도 제가 이제 자리에 옆에 있는 애들이 먼저 집에 가면은 저도 약간 이게 라떼라 좀 그런 게 있어. 옆에 있는 애가 퇴근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시계 보면서 이래. 오늘 해프데이냐? 이제 놀러는 농담 하거든요? 벌써 가? 막 이러는 농담? 근데 농담을 해도 불편해 하거든요, 가끔은? 그런 애들 있어. 그럼 내가 얼마 일찍 나왔는데 내가 6시에 나와서 지금 3시에 퇴근하는 건데 씨, 9시간 일했어. 막 이러는 애들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 사실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지. 시계를 왜 봐? 퇴근한다는데,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특이점 중에 하나, PPT 보고서를 아까 전에 마인드맵 이거를 하니까 이 부장님이신지 차장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요, 제가 잘 만든 샘플 하나 보여줄게요. 그래서 PPT 보고서의 스킬을 전해주는 우리맵 고수가 등장합니다. 이런 거는 미국은 잘 없어요. 네, 너무 복잡해. 이분이 너무 복잡하대요. 그래가지고 저 내가 생각해도 좀 복잡하고 글씨가 좀 작아. 그러니까 이분이 샘플을 하나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정리된 PPT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제가 보고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한국은 보고서 장인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고서만 맨날 써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장인들이 많아. 그래서 썼는데 아, 저 생각엔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정리하셨다고 뭐 하죠. 근데 이분 생각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직접 가르쳐주면서 뭐 이런 거 다양한 개념을 잡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PPT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강의하는 거를 한번 PPT 보고서도 잘 안 쓰지만 보고서를 강의해주는 무림의 고수 사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개념 정리를 잘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면 제가 골프를 처음에 배울 때 PGA 선수가 운영하는 데가 골프 10명을 모아서 단체 강의를 하면 싸다 그래가지고 1시간에 5만원인가를 주고 간 적이 있어요. 원래는 뭐 되게 비싼데 5만원만 주면 1시간씩 PGA 선수한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게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저는 한국에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갔거든요. 이런 거 고쳐주고 딱 잡아주고 어깨가 더 돌아가야 돼요. 다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딱 하고선 처음에 자세를 교정받으러 갔는데 미국에서 PGA 선수한테 교육을 받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 바켓을 딱 내깔려 두고선 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 아니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데 아 잡는 건 이렇게 잡으세요. 그 잡는 거는 가르쳐 주더라고. 그 다음에 치세요 그러더라고. 아 이게 안 맞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치세요. 근데 보니까 미국 애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공 던져놓고 애들 골프장에 데려다 놓고 공 던져놓고 까! 그러니까 자치기 하는 거 있죠? 그냥 막대기로 폼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막 때리게 그냥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공을 어느 정도 맞추는 감이 생기면 감이 생긴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감이 좀 있는 사람, 레벨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맞는 대로 필요한 데에 맞게 해서 아, 너 어깨는 뭐 여기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자세 뭐 고개는 뭐 이게 올라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고쳐주더라고요. 아, 그런 거야? 나는 안 고쳐줘? 아, 너는 일단 공부터 맞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한국은요? 한국은 아니잖아. 한국은 또 시작 때부터 폼을 정확하게 맞추고 공은 안 맞아도 되는데 정확하게 폼을 만든 후에 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 없이 운동을 하는 것도 한참 시키더라고요. 그 타이거 우즈가 한국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타이거 우즈가 한국에 갔을 때 유소년 골퍼들의 폼이 거의 로봇처럼 정교한 거를 보고선 타이거가 한국에서 적잖이 충격을 받아서 그때 나이키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강의하면서 그때 많이 놀랬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 이랬어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분방하게 즐기면서 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한국은 약간 이런 고수들이 PPT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정리 개념도 잡아주고 일을 시켜주는 문화고요. 미국은 약간 어떤 문화냐면 이렇게 던져냈잖아요. 이건 지금 이 사람이 4년 동안 브레이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한 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잖아요. 제동이라는 건 브레이크라는 거는 패드가 뭐 디스크와 뭐 제동거리와 모두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 막 이러잖아요. 미국은 보통 입사를 하면은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예를 들어 제동팀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오늘부터 DTB 브레이크 저더를 형성하는 DTB에 완성된 피처 아니면 이 피처라고 해야 되나? 이 피처의 엔지니어다. 딱
이 롤을 딱 잡아주고요. 요거 말고 딴 건 할 필요가 없어. 딴 건 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퍼포먼스 시험에 뭐 제동 거리, DTB랑 DTB, DTB는 이 디스크가 변형되는 거거든요. DTB가 이게 오래 장시간 타면은 이게 마찰제로 인해서 로터가 깎여, 디스크가 깎여 나가는 거에 대한 현상을 연구하는 팀이라 얘네들은 제동 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같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죠. 다 신경을 써야 되죠. 막 개념 잡고 뭐 이 사람은 뭐하고 나는 뭐하고 아, 청소를 안 시키냐고요? 아, 청소 같은 건 절대 없죠. 한국도 안 할 텐데. 제동 팀에 들어와서 이걸 딱 시키니까 그럼 너는 요거만 해. 그러고선 딱 매뉴얼 주고 요거만 하니까 3개월만 해도 이미 군대로 따지면은 2등병은 이미 나갔고 1병 3개월 정도 하면은 1병 3병 정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면 약간 옛날에 포드 자동차가 분업화를 해서 너는 여기에 있는 볼트만 조여. 너는 여기에 있는 뚜껑만 씌워. 너는 여기 있는 바퀴만 끼워. 해가지고 분업화 컨베이어 벨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분업화가 확실하게 돼 있고요. 이 분업화를 넘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를 잘 안 잡아주면은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분장의 바운더리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 같은 데 딱 써줘 있을 때 내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요. 내 잡 디스크립션에 써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 디스크립션에 써 있지 않은 일을 시키면 그거는 항의할 수 있는 소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 한국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서 개념을 잡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서 다 일을 다 마스터 가면서 하려면은 4년차 돼도 일을 제대로 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만 미국은 3개월만 돼도 그 업무 하나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미팅 들어와가지고 막 높은 사람한테 보고하고 3개월 5개월만 돼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배웠고 미국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보다시피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많죠.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노이즈, 에이다스, 뭐 그 아이다 카메라 뭐 다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의 그 약간의 오지랖적인 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미국은 수시로 인원이 교체되는 문화라서 맞아요. 수시로 인원이 그리고 교체되기를 다른 팀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하라고 이렇게 인커레이지 하죠. 빠르게 써먹어야 되는 거라 맞아요. 그런 문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은 사람을 자주자주 바꿔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또 되게 권장하고요. 뭐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나쁜 것 같아. 이거는 좀 나쁜 것 같아. 뭐냐면은 점심을 팀에서 뭐 내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이렇게 먹는 건 뭐 이해는 하지만 점심을 왜 굳이 팀원들하고 먹어야 되죠? 내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점심시간만큼은 편하게 친구들하고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서 먹는지 뭐 이런 걸 하면 되지 않아요? 한국은 커피 먹는 시간, 담배 피는 시간 이런 거 많죠. 이럴 때 뭐 친구들 만나고 막 하죠. 이게 친구들을 이때 만나면 굳이 커피 타임을 따로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 한국은 이게 일할 때 효율이 안 나오는 게 뻑하면 어이 김대리 커피 한 잔? 어 뭐 김과장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담배 한 대 폈어요?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밥 먹을 때도 되잖아.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먹습니다. 친구들이랑 친한 사람들이랑. 왜냐면 밥 먹을 때 높은 사람들하고 무슨 업무 얘기할 일이 있어요? 이게 좀 편하게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 회식, 이게 영상에는 좀 안 나오는데요. 미국 회사에서는 저녁 회식, 이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가장 큰 충격이지. 한국 지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 미국 사람들한테 선심 쓴다고 우리 회사가 돈 쓸 테니까 야 미국 회식에 다 참석해. 그러면 10명 초대하면 1명 정도 올까요? 거의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 얘들이 가운데 손가락 날리죠. 저녁은 가족하고 밥을 먹어야지 왜 저녁을 너네랑 먹어? 점심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들하고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라는 마인드가 많아요. 내가 굳이 일하면서 당신 높은 사람들 뭐 이렇게 불편하게 밥을 내 밥을 내가 먹는데 왜 너희들하고 먹어야 돼? 라는 마인드가 큰데 그걸 굳이 저녁을 당신들하고 먹어야 돼? 아니 당신들은 내 친구도 아니고 친구라는 개념 이것도 친구라는 프렌드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 2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꼬맹이의 친구의 이름이 브라이언이야. 야 브라이언은 오늘 반찬으로 뭘 싸왔디? 그러면은 우리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브라이언은 내 친구가 아니야. 그런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니네 회사 반에 있는 애잖아. 우리 반에 있다고 다 친구가 아니야. 그래. 너 걔랑 잘 놀잖아. 같이 잘 논다고 내 친구가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 그게 뭔 말이야? 프렌드는 진짜 친구고요. 밥을 같이 먹거나 하는 거는 동료죠. 동료. 동료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제가 그 개념이 아직도 잘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한테까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게 참 문화가 어려운 게 얘기한다고 같이 논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요. 클래스메이트 정확합니다. 회사 동료지만 코워커지만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저녁은 같이 안 먹는다. 알겠죠?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회식을 하면 언제 하느냐? 점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거를 강제로 매니저가 야, 내가 돈 쏠 테니까 점심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먹으면 어떨까? 회의 이렇게 팀빌딩이라고 하는데요. 팀빌딩을 가끔 합니다. 가끔. 맨날 하면은 불편해 죽죠. 같이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팀에서 같이 안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친하게만 지내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이렇게 그거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점심을 같이 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좋고 나쁜 거에서 전 좀 나쁜 쪽으로. 미국 애들은 뭐 자기 자리에서 많이 먹거든요. 자리에서 뭐 당근을 먹든 스낵을 먹든 먹는데 위에서 지침이 많이 내려와요. 점심은 가급적 한 시간을 쓰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침이 많이 내려와요. 왜냐면 하도 점심시간을 자꾸 일하는 데 쓰니까 미국에서는 점심시간 좀 활용해서 밥을 드세요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아무튼간 저녁 회식이 진짜 제일 독특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특이점. 중국도 이러지 않나 싶은데 중국과 일본도 약간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미국에서는 절대 저녁 문화가 좀 조심해야 되는 문화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 브레이크 관련해서 특이한 점 뭐냐면 엔지니어잖아요. 이 사람은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가 자기가 그 연구한 샘플을 자동차에 직접 설치합니다. 아 한국도 많이 회식이 없어졌어요. 다행이에요. 아, 한국도 좀 회식이 없어져야지. 한국도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친한 사람끼리 먹는 회사가 있고 파트별로 먹는 회사가 있고 뭐 미국도 다 그렇지 않겠죠. 그죠? 미국도 다 제가 말한 대로 저도 경험한 게 좁으니까 그죠? 저도 왔다 갔다 하는 회사가 뭐 10개 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수많은 회사가 있을 거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제가 다 제너럴라이저 할 수는 없죠. 그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재미로 들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한국 회사의 특이점. 이 브레이크 샘플을 직접 설치해요. 직접 설치할 수 있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똑같이 하다가 정말 똑같이 하다가 큰 일을 당했어요. 정말 커다란 일을 당했는데 에피소드를 공개하니까 여러분들은 미국하고 같이 일하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미국 회사는 여러분들 그 공구함 있죠? 공구함, 툴박스 이런 거 있죠?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공구함, 툴박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한국은 이렇게 가면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런 거 벤치 딱 찾아가지고 뭐 렌치로 돌리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죠. 브레이크 이런 거 뭐 어려워요.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가서 설치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한 거, 제가 세팅한 거를 가서 설치하는데 나 진짜 이게 이 렌치를 깜짝 놀랐어.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있었거든. 땅바닥에다가 이거를 던져가지고 쨍그랑랑. 와 난 그때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돌아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캐나다에 있는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캐나다 정비하신 분이신가요?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테크니션들 정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테크니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비하시는 분이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야 거기를 좀 거기는 야 토크렌치로 좀 조여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뭐라 갖다부터 하면은 너 랩탑 가져와. 내가 네 랩탑으로 일할 테니까. 와 정말 내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거 공구 있는데 일단 이 공구도 그 사람들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건드린 거죠. 도둑질한 거죠. 참 이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와 한 놈은 제가 진짜 많이 놀랐던 게 총으로 위협을 당했는데 총으로 위협을 당해가지고 디트로이트에서 일했을 때요. 이게 특이한 회사였어. 총으로 위협을 당해서 위에 매니저한테 가서 보고를 했거든요. 내가 이게 렌치로 위협을 당했고 총으로 지금 주차장에 총 가져왔다고 나보러 나오라 그런다 그리고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나가지 말래 그래가지고 아무튼 알겠다고 해서 안 나갔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매니저가 당연히 그 HR이라고 하는 데다가 보고해 줬을 줄 알았어. 보고를 안 해줬어. 이 매니저가 멍청한 놈인 건지 짜증나는데. 아무튼 지금 뭐 10년도 넘은 얘기라 얘기할 때마다 약간 이 밤에 불끈불끈 이게 화가 될 때가 있는데, 아무튼간 제대로 됐다면 HR이나 보고해 줬겠죠. 근데 제가 이제 큰 회사 와서 나중에 알고 나서 인사과에 보고 안한걸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고 10년 있다가 해코지를 했는데, 아무튼간 아 복잡한데. 총막 이거 막 던지고, 아까 이거를 굉장히 오펜시브하게 받아들입니다. 남의 공구에 손대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테크니션이 엔지니어들이 뭐 하고 있는 거, 아니 테크니션 정비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에다가 가타부타 말 섞는 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거죠. 보통 내가 Can I? May I?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뭐 하나 얘기해도 될까? 너 지금 얘기하는 거에 훈수 들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미국은 저렇게 쉽게 막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 친구가 이제 가서 브레이크 샘플을 설치하러 갑니다. 뭐 미국도 자기가 자기 거를 설치할 순 있어요. 양해를 얻고 이런 식으로 리워크숍에 가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자기가 운전해서 들어가고. 보통 저런 호이스트도 정비사들한테 다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정비사 들한테 저 허락 안 받고 저렇게 호이스트에 막 들어가면은 또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저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다 풀고 다 조이고 하죠. 이런 거 재밌잖아. 이런 거 하는 거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그런데 이거는 노조가 있는 데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노조가 없다면 뭐 공구 쓰는 거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보통 이런 작업은 한국은 대부분 다 맡긴다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흰옷 안 입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송용인지 몰라도 브레이크에서 일하는 분이 이렇게 흰옷 입으면은 브레이크는 한번 튀면 안 벗겨집니다. 아시겠죠? 브레이크 분진은 이런 옷에 묻으면 안 지워져요. 아예 지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같은 거 튀기 때문에 사가요. 뭐 여기까지는 뭐 자기가 조치하는 거 오케이. 뭐 정비사님들 도움 안 받아서 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설치할 때 자기가 개발한 거니까 EPB를 하는 사람인데 왜 패드만 교환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왜 모르겠어요. EPB랑 제동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설치한 거에 대한 감을 느끼라고 나갑니다. 자기가 설치한 브레이크를 테스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밟아보는 거죠. 뭐 빙판길, 디핑길 오면 뭐 이런 데서도 해보고 이렇게 꾹꾹 밟아보는 겁니다. 초기감, 브레이크 필링 같은 거 느껴보는 겁니다. 초반 테스트, 방금 전에 한거 같은 테스트는 엔지니어들도 자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아까 전에도 그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했죠. 업무 분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엔지니어가 할 일이 있고 테크니션 정비사님들이 하시는, 이게 뭐 비하하거나 그런 누가 잘한다가 아니라 업무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풀고 조이는 거에 대한 허락을 맡아야 돼. 정비사님들이 오셔서 내 컴퓨터로 브레이크 자료, 브레이크 시험 자료를 요청하지 않듯이 엔지니어는 테크니션한테 테크니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에 조심을 해야 돼요. 업무 분장이 잘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8시간 동안 이것을 테스트하는데 같이 타가지고 하고 왔다. 한국에서 저도 했었어요. 이 노이즈 시험하는데 뭐 1000회 뭐 이런 1000회 제동, 와 미쳐버립니다. 이거 1000회 제동 이런 거 노이즈 나는 거를 들으면서 뭐 측정하면서, 미국 한국에 있는 노이즈 엔지니어들, 브레이크 노이즈 엔지니어들은 브레이크 자기가 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테크니션이 할 때도 있고 엔지니어가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봅니다. 1000회를 예를 들어서 제동을 한다. 아뭐 심지어 100회만 합시다. 100회만 해도요, 이거를 엔지니어가 하잖아요. 엔지니어는 시간당 40에서 50달러라고 치면 이게 지금 한 시간당 45,000원에서 55,000원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8시간에만 하루에 뭐 40만원의 월급이 나간다고 쳐. 이거를 주는 엔지니어가 있고 이거 하루에 20만원을 버는 테크니션이 있어. 그러면 이런 반복적인 업무는 반복적으로 제동감을 느끼거나 버니쉬, 브레이크 버니쉬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버니쉬를 하는 업무는 누구를 시켜야 돼요? 테크니션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국은 시킬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아저씨들한테, 이거 아저씨라고 보통 부르죠. 테크니션들을 보통 한국에 가면 아저씨라고 많이 불리시죠. 아저씨들한테 이거 할때 아저씨들이 또 꼬장꼬장 하시고 이게 약간 노조가 있으면 더 일하기가 힘드니까 이분한테 잘안 시켜. 근데 미국은 안 시키면 안 되게끔 매뉴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또안 돼. 시키면 안 해준다고. 시키면 잘안 해. 또안 하고 아저씨들이 또 이게, 아무튼 한국은 아저씨들이 많죠. 만약에 내가 아저씨들이 안 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100회를 하고 왔거나 400회를 하고 온 거를 매니저가 만약에 알게 됐어. 너왜 어제 업무 중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오늘 이걸 하고 있었어? 라고 해서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엔지니어가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받은 시간, 내가 갖고 있는 8시간 동안 일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데이터 분석 업무나 내가 해야 되는 설계 업무를 하지 않고 내가 나가서 테크니션이 해야 되는 시험 업무를 가서 내가 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이게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의 다른 점인데요. 이거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 조금 누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내가 브레이크 예를 들어서 저더를 하는 사람인데 제동 거리 시험 하는 팀에 뭐 사람이 필요하면 저쪽도 해주고 막 소리하는 것도 하고 막 이 업무 저 업무 막 업무 분장 엔지니어 사이에서도 이 업무 저 업무 하는 거에 대한 그 경계가 살짝 불분명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또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미국은 또 문제가 뭐냐면 얘가 없으면 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이게 사일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일로 아시나? 미국에서 일하면 사일로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 사일로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은 이렇게 곡물 담아 놓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저장 창고. 이런 게 사일로입니다. 사일로가 이게 철자가 틀렸나? 아무튼 곡물을 저장하는 건데 그런데 곡물이 예를 들어 벼 씨와 예를 들어 뭐 보리 씨와 콩과 이런 게 섞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일하는 거를 미국은 사일로라고 합니다. 사일로. 그러니까 나랑 너랑 섞이지 않는 거죠. 노이즈 하는 사람이랑 DTB 하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 섞이지 않는 거죠. 물론 업무 요청을 하죠. 업무 요청을 하고 뭐 설명을 해줄 수는 있죠. 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얘가 하는 업무에 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눠져 있고 한국은 약간 이게 좀 뭉그러져 있죠. 그래서 서로가 뭐 하는지 잘 알고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쁜다는 모르겠지만 약간 장단이 있고 한국은 이런 특이점이 있다. 특이하다라는 거. 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면 통합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기 어렵지 않나 이 중요한 얘기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또 엮어주는 팀이 또 있어요. 이게 또 그 팀이 해야 되는 업무예요. 이걸 인티그레이션 팀이라고 그래요. 합쳐주는 업무. 아 얘들도 미국 애들도 이거에 대한 부족함을 아는 거지.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리스트들을 또 묶어주는 또 스페셜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개별화된 스페셜리스트와 이거를 또 묶어주는 스페셜리스트. 이 묶어져 있는 스페셜 팀들을 또 묶어주는 또 스페셜리스트한 인티그레이션 팀이 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 안에서도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 안에서 고인물처럼 한국처럼 오랫동안 한 방향만 타가지고 장인이 된 사람들이 또 이 팀마다 또 장인들이 한 명씩 프로페셔널들이 또 있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얘네들은 에미션 쪽이다. 매연 쪽이다. 매연 쪽에 정부기관하고 30년, 40년 일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연봉 오래 받고 여기에 짱박혀 있습니다. 짱박혀 있고 나머지만 움직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딱 짱박힌 사람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오가면서 서로 배우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뭉칠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야 될 때는 이런 짱박힌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또 한국 회사의 특이점이 뭐냐면 이게 강제 종료라는 거.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PC를 강제로 종료하는 문화가 미국에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강제로 PC를 종료한다는 거. 야 이게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거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PC가 꺼지고 이렇게 집에 가라고 여기 집에 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르르 나가는 이 문화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이하고요. 집에 가라고 하니까 저도 이만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